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의미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이튿날 너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흙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갔더니 가서 본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부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가지 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아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매양 저물 때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호와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특별한 시즌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안에 맺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주님부터 주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우리 삶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며 경험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자,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절기라 그래서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요. 오케이. 여러분도 열매 좋아하시죠? 오케이. 특별히 여기 성경에 무화과 나무는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로 가지는 관심이 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 하나님이 가지는 관심.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200번 넘게 나와요. 그중에 복음서에만 37번이나 나와. 열매에 대해서. 오케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뭘까?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뭘까? 오케이. 주인들이 농부들이 심어놓고 열매가 안 맺히면 잘라버린다.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갔더니 파파야가 맛있다. 그럼 여러분이 뭘 가져와? 어야 왜? 우리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한 법칙이 씨에서부터 열매까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씨에서부터 열매까지 사는 삶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파이널 퍼포스는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글자 그대로 무화과란 뜻은 한자말로 무 없을 무 화 꽃이 꽃 화자 과 열매과 과실과 꽃이 없는 나무. 꽃이 없는 나무 열매라 그래서 무화과예요. 근데 실제로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 자체가 꽃이고 꽃 그 안에 들어있는 씨가 열매예요. 그래서 꽃이 보이지 않는 나무라 그래서 은화과라고도 해. 은밀할 은. 이해하시겠어요? 무화과. 그 무화과에 굉장히 항산화 작용, 항암, 항균, 여러 가지 에너지원, 뭐 비타민 등 굉장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와우. 상처 치유에도 많이 쓰고. 기억하세요? 히스기야의 아픈 데다가 뭘 발라서 나았다고? 무화과를 갖다 발라서 낫게 한 거. 왜? 항균, 항산화 작용, 항암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마른 무화과, 무화과 보존하기 어려우니까 마른 무화과를 먹으면 당도가 더 훨씬 높아지고 영양분이 훨씬 더 배가가 돼서 마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나그네들의 음식이 무화과야. 성경에 무화과라는 게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수이기도 하고 무화과의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무화과의 열매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는 심볼리컬 미닝이 있는 게 무화과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이걸 타고 들어가서 가려고 할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가 있는 데를 보고 잎이 많으니까 열매가 있어서 갔다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커스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대한 건 뭐야? 잎이 무성한 무화과야? 잎이 없더라도 열매가 있는 무화과야? 오 와우. 근데 때가 아니래. 무화과는 1년에 두 차례 수확을 해.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무화과는 만년, 하와이 같은 경우는 계속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무화과지.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래.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오셔서 열매를 구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무화과 때가 아닌지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거는 열매를 구하러 온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도 때가 아닌데 주님이 갑자기 와서 열매 내놔.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 Consider. 자, 가을이니까 더 추수감사절 때도 추수한 걸 가져오지. 추수한 거. 1년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걸 모든 걸 농사짓거나 뭐 해서 열매 결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필그림, 프로탄,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처음 살았을 때 1년을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먹을 것 없고 살아남고 해서 그때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감사절의 시제. 미국이란 나라는. 오케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초막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Anyway, 하나님이 지금 하비스트 시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다? 열매다. 그래서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찾는 게 시즌이든 시즌이 아니든 상관없이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뭐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적어도 열매는 몇 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At least 3 years. At least 3 years. 그럼 잘 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아? 20년쯤 됐으면 열매가 아주 익숙하게 막 열리고 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확산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씨를 심고 다시 생명이 자라고 다시 역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에 대해만 관심이냐? 지금 내가 편하면 됐지. 지금 내가 편한 거하고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메인 관심사는 열매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보이면서 지금 봐요. 열매를 구하려고 왔다가 없어졌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는데 그러고 나서 뭘 해요? 성전 청소를 해요.
성전이 잘못된 걸 다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태복음에 가면 성전 청소를 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 그 전까지는 안 일어났어.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지. 성전이 클린업이 돼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삶만 해도 뭐가 정리가 돼야 열매가 맺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래도 센스 있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가 어디까지 말랐다? 굉장히 중요해. 성경에 반복된 얘기야. 열매가 없으면 어디까지 마른다? 뿌리까지. 왜? 그 뿌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건 뿌리채 없애버려야 다른 열매 맺는 나무의 뿌리에 영양분을 얘가 뺏어가는 일이 없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잘 봐요. 뿌리로부터 열매까지 주님은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원하신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교훈을 얘기해. 뭐에 대한 교훈이냐?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도 시작하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 할렐루야. 와, 오늘 아침 묵상에 뭐라 했었는데 새 하늘 새 땅을 내가 재창조한 창조하노니 두 번 다시 일찍 죽는 게 없대. 100살에 죽는 게 일찍 죽는 거래. 여러분의 나이가 나무와 나이가 같을 것이대. 그러면 나무의 나이는 적어도 몇백 년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몇백 년 살 수 있어. 새 할렐루야. 그래서 딘의 믿음이 크다 그랬어 내가. 100살 넘게 살 걸 생각하고 30년 넘게 론을 딱 얻는다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나무의 연한과 같다. 아주 흡족해 하더라고. 예스. 믿음으로. 말하고 내 믿으면 그대로 된다. 세이 할렐루야. 그러면 봐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개념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야 돼. 뭐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잘 봐봐요. 열매를 맺으려면 받은 게 있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이사야 5장.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한번 들어봐.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하나님한테. 난 뭘 받았는지 모르겠다. 에? 없어요? 아, 왜 대답을 못해? 그럼 나는 아직 하나님 받은 게 뭔지 잘 모르겠다. 어이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열매가? 어이야! 야, 생명에 합당한 열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이야, 벌써 설교를 꿰뚫어버렸네. 하나님께 받은 거를 그대로 추수하고 주인도 하나님께서 받은 거니까 받은 걸 우리에게 찾을 거 아니야.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나가서 뭐라 그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 뭘 받은지도 몰랐어. 이제 눈이 떠진 거야. What I have, I give you.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이거고 이게 확실하다면 나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주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ay hallelujah.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만 되면 기뻐서 하나님과 즐거울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웠더니 이런 열매의 멀티플라이가 내 삶에 있었고 내년엔 더 많이 확산될 것이다. Say hallelujah. 와우. 옛날에 시골에 딱 광해나 보면 시감자 하여튼 신나락 내년도에 씨로 쓸 거를 따로 모아뒀어. 그게 뿌듯함이었어. 자, 이게 있으면 내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시골 살아본 분 다 알 거야. 근데 철없는 사람이 뭐까지 까먹어? 씨나라까지 까먹는. 그것도 뭐할로? 토박으로. 길고 긴 겨울에 할 짓 없어 토박으로 씨나라를 까먹는. 근데 잘 봐. 크리스천 라이프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 찾아봐.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되셨습니까?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주 좋은 땅에, 좋은 땅에 포도원을 심은 거예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제일 좋은 걸 줬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을 내 안에 심어놨어. Say hallelujah. 최고로 좋은 걸 내 안에 집어넣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내 안에 집어넣었어. Say hallelujah.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근데 그렇게 주고 하나님도 뭘 기대했어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맺혀놓은 게 와일드 그레이브. 들포도를 맺혔대. 와우.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에 대한 기억을 이해하시죠? 포도송이 두 개를 메고 오는데 혼자를 못 들고 와서 둘이 메고 온 거. 그럼 포도 알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시겠어요? 포도 두 송이면 포도주가 나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야. 그러면 실제로 그래 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 줬다는 거는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러면 내 삶이 드라이한가? 내 삶이 주이시한가? What do you think about you? 근데 주이시를 누가 알아보냐면 여기가 알아봐야 돼. 발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내용을 고쳐주는 거예요? 발음을, 오케이. 내가 잘못 물어본 거지. 주이시지, 주이시. 오케이, 맞아. Anyway, 의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호, 네 집에 있는 아내는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 같을 것이고 주시한 포도 열매 같을 거래. Say hallelujah.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이 다 바뀌나? Joy, happy, yeah, laughing, thank you. 그걸로 바뀌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가면 bitterness, reject, fear, wounds. 뭘로 바뀌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고 좋은 씨를 주고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그러니까 들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요. 그 다음에 3절 에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로 맺힘은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할 것이며 진려와 현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내게 비를 내리지 말라 말이라 하셨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와우. 심판하실 때 보호막을 다 걷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담도 걷어내고 모든 걸 다 걷어낸 다음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비 자체를 없애버린다. 와우. 잘 봐요. 지난번에 스가랴 9장 11절 이하를 읽었을 때 초막절에 하나님을 워십, 예배하러 오지 아니하면 자 초막절에 생스기비가 비슷하다 그랬지. 초막절에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생스기빙,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의 멀티플라이의 하비스트의 열매가 없으면 뭐가 없어진다? 피가 없어진다. 워러가 없어진다.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Say hallelujah. 그럼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 뭘로? 감사의 열매로 맺어야 돼. 감사로.
여러분 삶 안에 어떠한 상황이 됐건 여러분 안에 비러니스가 올라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고 세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해석하는 시각이 다 바뀔 거예요. 세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북돋아서 열매가 맺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0절 와봐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와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와우. 왜 찍을까? 놔두면 오염시키니까. 오케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찾아 두려워하고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여러분이 두려워해서 그걸 찾아내라. 그렇지? 왜? 쓴뿌리는 사람들을 쓴 열매를 내게 하는. 하나님 뭐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나쁜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하고 어찌고 여러분의 뿌리를 감추고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감출 수도 있지만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 열매로 알게 될 거다.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와우.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감추고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의 결과 열매로 내가 누군지 안다.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캐릭터, 디바인 네이처, 신에 속한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쁜 거에 나가는 뿌리는 찍어버리라. 그러면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건가?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다. 그래서 우리가 쓴 뿌리가 있지만 우리의 가지를 잘라서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Tear down. Berit. 찢어지다 뜻이야. 언약이란 뜻이 베리트인데 히브리 말로. 베리트란 말이 찢어지다, 쪼개다는 뜻이야. 쪼개서 그 사이에 여러분의 나쁜 걸 갖다 집어넣고 황토를 넣고 개의 새끼줄로 땡땡땡 묶어서 해놓으면 이거 보고 접붙임이라 그래. 인그랩. 접붙임. 멜기세덱 반차에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아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우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세이 할렐루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봐요. 근데 접붙임을 받으려면 아파야 돼요. 여러분도 잘라져야 되나요? 여러분의 뿌리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과감히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뿌리를 잘라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다.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나올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이랬어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받으니 이제는 내게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세 할렐루야. 파라다임 쉽. 과거에 그럴 수 있고 내 뿌리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예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예스. 여러분의 과거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킹 오브 샬롬, 프린세스, 평강의 왕, 샬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에 여러분이 접붙임 받아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여러분은 생명을 공급받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이걸 믿게 되면,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진리를 말해야 돼. 내가 이제는 소속이 어디다? 내가 소속이 어디다? 옛날 과거에 맨날 거기에 붙여갖고 거기에 휠이 꽂혀서 거기에 고개를 두기지 말고 지난주 뭐라 했어? 고개를 들라 그랬지. 고개를 들라. Yes. 내가 예수께 속한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내 뿌리가 바뀌고 내 안에 삶의 열매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이 해보려면 해볼 수 있어. 집에다가 장미꽃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꽃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물에다가 색소를 집어넣고 해봐. 파란 장미도 만들어낼 수 있어. 하얀 장미 사다가 쉽게 하려면 하얀 장미 사다가 수경재배를 하는데 물에다가 꽂는데 물에다가 섞어 물감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섞어. 그리고 며칠 지나면 꽃잎 색깔이 바뀌어. 블랙 장미를 원해? 그럼 까만 거 갖다 집어넣어봐. 그럼 블랙 장미가 돼. 만들 수 있어 집에서. 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연결된 환경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맺히는 열매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세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찾는다. 열매가 곧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보면 6장 와봐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내고 야 누가 보면 6장 43절부터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가지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벌레에서 포도를 맺지 못하느냐. 찔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와,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는 뭐야? 무슨 열매가 나올까? 이따 나중에 얘기했지만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거야. 입술의 열매. 자, 입술의 열매는 내 속에 어디에 연결됐냐에 따라지. 자, 마음 성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느니라.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게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아니면 킹덤 오브 갓인가 아니면 킹덤 오브 비러니스인가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인그래프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대속죄 오늘도 램 오브 갓 야 핸드 오브 더 램 해즈 오버컴. 그럼 그 램을 내가 믿고 내 모든 이슈를 넘겨드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선언할 때 I create new season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와서 나의 칼날을 바꿀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따라해봐. 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모든 게 가능하다. 이유는 딱 하나야. God is with me. 야, nothing is impossible to God이야, with God이야. 많은 사람이 to God으로 착각을 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No, 성경 기반하고 전했어.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나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Say hallelujah. 됐어요? 열매. 오케이. 두 번째 열매는 많이 맺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질이 좋은 게 좋은가? Many quantity or quality. 처음부터 퀄리티가 좋아질 리는 없겠지. 오케이. 자, 그럼 누가복음 15장 아니 요한복음 15장 와봐.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모프룻 모치프룻.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와, 여기도 과실을 안 맺는 가지는 누가 자른대?
농부인 아버지가 자른대. 여러분 잘려지기를 원해요? 붙어있기를 원해요? 정말에? 너 왔다 갔다 하지 마. 비렁투하로. 떠돌이들은 열매를 못 맺어. 이해하시겠어요? 왜? 비렁투가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 백날 뒤져서 은혜 받는다 해봐. 열매가 없어요. 왜? 비렁투가 없어. 분명한 소속이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릴까. 그 다음 읽어봐. 너무 재밌어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이 하느니라. 와우.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데 갑자기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자를 때가 있어. 딱 쳐.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잘라내. 왜? 불은 나를 깨끗해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이때 영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More fruit. 어디 있어? 올려봐. More fruit. 여기 More fruit. 야. 첫 번째는 풀은 적게 맺는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그런 나무를 잘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도해봐도 효과 없지.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달라지지. 그럼 뭔가 열매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맺혀. 그러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시작한다고, 잘라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잘라낼 때 아픔을 잘 통과해야 돼. 근데 잘라낼 때 이거 싫어해. 이대로가 좋사오니. 좀 있으면 열매가 없어 허덕거리고. 주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풀어난다. 실제 과수원에 가서 일해보세요. 배나무에 배를 따요. 놔두면 다 같이 열 것 같지만 놔두면 다 크지 않고 그 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돌배가 생겨. 그러니까 따서 버려. 줄여놔. 줄여놓는데 이게 더 많아져.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자른다는 의미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매 맺기 때문에 잘라주는 거예요. 열매 아예 못 맺는 거는 뭐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오는 걸 내가 차단하는 거지. I don't agree.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교회에 있어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론에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축복해줘도 흘러가지 않아. 왜? 성경의 법칙이 거기 때문에.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비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렌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어그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킹덤의 법칙은 어그리다. 유니티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잘라볼 때 모어 프루시 되는 거예요. 가보세요. 더 모어 프루시 머치 프루스로 바뀌는 거.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자 봐요. 분명히 붙어있어야 되고 분명히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지. 아웃사이드. 겉에 붙어는 있지만 속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못 견디고 딴 데 가요. 왜? 안 되거든. 이해하시겠어요? 킹덤의 개념이 비롱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비롱투 어그리가 그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오케이.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무가 아무것도 없어. 이때 많이 맺나니. 많이. Much fruit. You will bear much fruit. Then what is different? More and much. Too easy question? More and much. What's different? More. Yeah. What's different? My sense, more is quantity. Much is quality. Yeah? That's my interpretation. Because the Bible says, okay, 앞에는 그냥 붙어 있는 것만 얘기했지, 커뮤니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 내 안에, 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커뮤니언하고 much fruit. That's quality. 앞에는 그냥 붙어 있어서, belong to.
그러니까 비렁투하지만 사실 비렁투하지만 자녀들이 다 나한테 속해 있지만 말 잘 듣고 부모를 이해하고 따라오는 애가 있고 시시껑껑 노 땡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누가 제일 큰 축복을 받겠어? 따라오는 사람. That's much fruit. My dictionary. I believe that's quality or quantity. That's different. Quality is become more close relationship. You and I. Okay. 그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Okay. Keep going.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첫 번째는 잘라지고 두 번째는 불에 달라진다. 여러분이 짓밟힌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짓밟힌다. 사람들한테.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와 글로리와 디사이플이 이퀄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Glorify.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Glorify. 그리고 너는 My Disciple. 그럼 Disciple은 모든 의견이 같아야지. 야, My word. I am in you. You are in me. Yes.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하트 투 하트가 to be one이 될 때 spirit to spirit 하나님의 영적인 레벨이 prosper로 번성되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을 거예요. Whatever. 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뜻이 같은 걸 구할 거니까. 자기 사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구할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More fruit. Much fruit. More intimacy. 더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제자가 될 거다. Say hallelujah. 와우.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 왜? 아, 열매가 많은데 안 올 리가 있어? 옆에 있으면 우와 접붙이라도 받거나 새로운 시를 가져가거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Say hallelujah. Okay. Whoa.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아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기도를 그렇게 해. 여러분이 인생에 기도할 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서 나중에 뭐예요? 능력이 있고 기업이 너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농부가 씨를 심을 때 뭘 마음에 기대하겠어요? 아 올해는 대풍년이겠다. 오케이. 여러분이 거름지고 관리하고 했을 때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가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와 열매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디 땅만 구하느냐? 이후에 만일 실과가 맺힘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나이다. 와우. 잘 봐요. 애트리스트 처음에 3년 동안, 아까 3년 정도 돼야 열매가 맺힌다. 3년. 잘 봐요. 3년. 누구의 사역이 3년이야?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야. 3년 안에 열매를 맺혀야 돼. 오케이? 근데 와서 3년 안에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뭐라 그래, 주인이? 1년만 더 참아서. 내가 다 열심히 다시 해서 열매 맺히면 다행이고, 안 맺히면 그때 찍어버리겠다. That's in the seed. 근데 재밌어요, 봐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구하러 왔어요. That's a symbolical meaning. 자, 무화과 나뭇잎은 무성했어요. 넓었어요. 커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포도원마다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나다니엘도 무엇 밑에서 기도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아까 백성이라고 그랬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열매야. 나무야. 너무 이상하잖아. 주님이 와서 얘를 비유로 말하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심은 거였는데, 포도원에 왔으면 포도원을 가져오라 해야 되는데 포도를 가져오라 하지 않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갖다 찍어버린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느냐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모든 열매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모든 열매는 단칼에 되는 게 아니야. 프로세싱. 어쩌다 한 번 한 걸로 열매가 맺히질 않아.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한 걸 좋아해. 그게 은사야. 기프트야. 깊들은 생명이 없어요. 열매만 생명이 있어요. 열매 안에 씨가 들었잖아. 열매만 생명이 있어요. 그 열매는 단칼에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싱이에요. 관계의 지속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는 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내 마음을 들였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오케이? 애트리스트 3년 안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다. 오케이. 자, 근데 잘 봐요. 성경에 너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너무 재미난 말씀이에요.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호를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만들고 망대를 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오게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오, 와, 잘 봐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씨를 주고 포도원을 주고 심게 한 다음에 열매를 추수하려고, to collect the fruit. 열매를 추수하려고 오는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열매를 추수하려고 봐.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그 열매를 물으러 와. 내가 너 준 그 복음을 가지고 네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였지. 대략 죽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여서 지들이 뺏으려고 했어요. 주인이 와서 다 진노해서 없어버리잖아요. 분명한 것은 열매를 구하려고 올 때가 있다. 주신 분이, 씨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추수할 때를 구하려고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초막절, 그다음 생스기빙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내가 어떻게 얼마나 소산을 냈는지, 내년에 어떻게 더 많은 걸 해야겠는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타임을 여러분이 주는 거라고. 더 중요한 건 43절이에요. 43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뱉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의 것이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빼앗긴다. 오. 주인도
걔 밭을 갈아서 열매가 안 맺히면 갈아엎어. 자, 갈아엎은 다음에 또 거름도 줘. 그리고 해봐. 그리고 안 되면 팔아버려. 없애버려. 그잖아요. 더 이상 농지로 쓰지 않아. 그냥 집이나 짓든지 아니면 창고로 접어버리든지. 특히 인삼 같은 걸 키울 때 인삼은 해갈이를 하고 밭갈이를 해. 한번 추수하면 다시 또 심으면 안 나. 야, 다른 거 심어서 제주 시골에서 커서 이게 야, 야 안 되면 갈아엎고 다른 걸 심어서 다른 걸로 해서 바이프로덕트가 그 안에 생기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봐요. 천지는 하나님이 리크리에이션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리스토레이션이 돼.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게. 너무 잘 알잖아. 안 되면 그럼 봐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갈아엎는 타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다시 리뉴트리션 새로운 거 걸음을 막 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 야, 야 맨따로 놔두든지 일단 팔아먹든지 아니면 이제 개돼지 우리로 만들든지 야 창고로 만들든지 용도 변경이야. 자, 용도 변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부르심에서 잘려서 버려졌다 소리야.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의미야 이게. 열매에 관심을 가져라. 그럼 봐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필요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게 필요해. 예배해야 비가 내려. 성령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혀. 오케이. 그럼 무슨 열매가 있나 볼까요? 여러분 먼저 잘 아는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는 열매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 미스테이 그래. 볼까요? 성경. 이사야 57장 19절. 이 열매를 여러분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7장 19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와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입술의 열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로 어떤 것이 뿌려지고 창조되고 해.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야.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시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와우.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뭐야?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뭐야? 감사, 찬양, 경배. 이 말이 계속 나올 때 아까 마음에 가득한 걸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감사, 찬양, 경배가 되면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다. 세 할렐루야. 애들이 실험했잖아요. 밥 가지고 저주하고 밥 가지고 좋은 말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도 입술의 열매, 무슨 말을 내가 입으로 뱉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뀐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크리에이터인 걸 인정하십니까? 따라서 해봐. I am 코크리에이터 with 크리에이터. 와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사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구속받은 코크리에이터 위드 크리에이터 창조주와 함께하는 동역자 창조자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만 하고 다녀도 새로운 세계가 바뀌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하기 때문에. 자, 진리를 말하고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무화과의 비유를 들으라. 오케이,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삼보로 바다로 던지라는데 임파서블인데 믿음으로 하니까 된다. 카일로와 교회에 대해 처음 왔을 때 들은 얘기가 산 넘어서는 안 온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사방팔방에서 와. 교회 인원수와 관계없이 하와이에 있는 동네에선 다 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와이키키 오잖아. 밀리라니 오잖아. 에바 오잖아. 카일루와 카네오에 오잖아. 아예도 오고 다 오네. 마키키 안 온 데가 어딨어. 솔렉도 오고. 어, 하와이카이. 와우. 후. 잘 봐요. 처음 오자마자 내가 그 부분부터 선포해서 깨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카네오 넘어가는 그 산을 깎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했죠. 장로님이 이 말을 믿고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산 있는데 맨날 앞에 와서 이 산아 바다로 던져라. 이 산아 바다로 던져라. 30년을 기도했대. 어느 날 갑자기 국토개발원 나라에서 뭐야 그 개발하는 게 바뀌어서 그 산을 깎아서 바다를 막는 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 자기 집 앞에 산이 다 깎여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 대부자가 돼. 세 할렐루야. 장로님이 몇 년? 30년을 그렇게 믿고 해봤대. 세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고. 믿음으로 입술에 열매를 맺어라. 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 있다. 나는 담대할 수 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창조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In Jesus' name. 동의하십니까? 전제조건은 붙어있으면 되고 전제조건은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미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해봐요. 누가 만들었는지 잘생겼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오케이, okay, I am. 오. 가스 핸드메이드. 나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와우. 킹덤 메이드인데 하자가 있겠어요? 없네. 거기다 내 안에 뭘 집어넣었어? 씨를 집어넣었네. 할렐루야. 호브 오브 글로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줬네. 세이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바울이 열매 맺는 걸 굉장히 기뻐했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에 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증서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길이 바뀌었지만 복음의 열매가 너희 안에서 맺게 하는데 그 시작은 내 입술에서 나간다. 세이 할렐루야. 그럼 매년 추수감사 추수 때마다 여러분은 복음의 입술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와우.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냥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여러분 삶 안에 완성된 열매, 삶으로서 증거를 보여야 된다.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행위의 열매. 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시편 104편 13절. 다시 하셨나요? 104편 13절 시작. 저가 그 누각에 산과 물을 주시리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행사의 결과. Fruit of the work.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의 결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Fruit of work. 일의 결과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이다. Say hallelujah. 와우. 입술의 열매,
행의 열매, 회개의 열매, 복음의 열매, 또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애를 낳으면 태의 열매, 자녀들은 너의 자녀는 뭐야? 하나님의 상급이라. 태 열매, 오, 갈렙을 볼 때마다 못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흐뭇한 내 첫 열매다. 할렐루야. 야, 볼 때마다 뿌듯해. You are my firstborn. 야, 어떻게 내 배석이 나왔지? 야, 생각하면서 감격해하고.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도 이렇게 나랑 똑같이 만들어놨지? 야, 야 하는 것도 똑같고. 야, 하나님이 뭐예요? 자녀를 보고 너에게 준 상급을 이해하게 한 할렐루야. 태의 열매, 태의 상급이 굉장히 큰 것이다. 이게 기업이지. 또 무슨 것인지 또? 와, 잠언 11장 30절. 금요일 날 저녁에 읽었던 곳인데 의의 열매. 잠언 11장 30절. 의의 열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와우. 의의 열매. 의인의 열매. 의인의 열매를 맺게 되면 생명나무.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사람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할렐루야. Hope of glory.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란 씨를 심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주려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무엇으로 멋지 뿌리지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분명한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쁜 열매는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잘라주기를 바래.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리프레시.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와. 더 멀티플라이가 우리에게 와. 예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항상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항상 넘쳐나는 것이다. 세 할렐루야. 와우. 따라서 해봐. 이게 나다. 올해 추수는 이걸로 하게 하옵소서. 늦게 배워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주여 1년을 더 주시고 추수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옆에 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다니엘을 보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를 있어야 된다. 그 성경의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네, 무화과 나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열매 자체가 치유, 항암, 항균, 그다음에 바이타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당뇨 환자는 좋대. 혈당도 조절한대. 근데 이게 너무 달아. 당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내가 새로 지금 터득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무화과 마른 거 오늘 아침에 딱 두 개 먹고 갔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하나 더 먹고 오면 그게 충분히 돼. 야, 쓰리. 세 개 알맹이만. 마른 거. 그다음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슐린 맞는데 맞고 이 세 개 딱 먹었을 때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에너지가 충분하게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이 말하는 거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열매에 초점이 있다. 세 할렐루야.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신이 열매입니다. 따라서 해봐. 내 자신이 열매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씨가 열매 안에 있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주 앞에 들었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와우, 그래. 하비스트 인 지저스 네임. 아멘.
God bless you.